자, 이제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죠? 배꼽이죠.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판례가 좀 나오는데, 개념이 관한 판례인데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부과 안될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부과가 됐어요. 요거는 차고 문제입니다. 차고. 일단은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미래 사실이잖아요.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뭐가 될수 있죠? 차고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차고가 될수 없다 그런 거죠. X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또는 안될 수도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에이 그래도 부과 안 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거는 차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장래 사실이 미필적이다. 미필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했다면 더 이상 그것은 차고 문제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과 안될줄 알았는데 부과됐으면 차고인 거죠. 근데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부과 안 되겠지. 그런 거죠. 차고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판례 보시면 읽어볼게요.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차고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에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이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을 잘못 생각하듯이 다시 말하면 부과될 건데 안될줄 알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의자 인식과 대지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다. 에이, 안 되겠지라고 예상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 상태 인식과 대조 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수 없어. 이를 차고로 다룰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차고가 될수 있죠. 그죠? 근데 장래의 사실이 뭐죠? 미필적이라는 거를 알면서 거래했다면 그것은 뭐가 되죠? 차고 문제 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 되니까 좀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안 그럼 이거 구별 안 해놓으시면 문장이 비슷한 뜻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위반 판례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중요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이용했다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죠. 차고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고 좀 까다롭게 나오는 표시입니다. 대표 문제죠. 차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차고를 이유로 왜 취소하느냐? 차고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당하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계약금도 뜯기거든요. 합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인의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있다 X고 답은 1번인 거죠. 1번이 답. 2번은 X죠. 그 다음 3번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4번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이용에 처먹으면 취소가 가능하니까 4번 표의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입증입니다. 자, 중요 부분이란 사실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하거든요. 따라서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부인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결국은 취소하고자 하는 자, 표의자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테마 5입니다. 판례가 나오는데 1번 판례는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해야 된다. 따라서 장사라는 사람은 당연히 물건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 상가를 분양하면서 뭐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것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판례도 침묵이 기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고지 의무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고지 의무가 없는 사람이 침묵을 한 경우라면 위법한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말은 되게 복잡한데 결국은 침묵을 한 사람이 사기가 되고 기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지 의무가 필요한데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침묵이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죠. 그 다음에 우측에 3번은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무효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여기서 무효인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죠. 누구와 다름이 없죠? 그죠?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을 소유 소유지가 곧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을로부터 그 소유지 시가 1억 원을 대금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매딘 을은 곧 갑의 기망사실을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의 취소가 있은 후 그 토지가 난 소유권 등기 명의가 아직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그 토지를 병에게 대금 1억 5천만 원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갑을 병이 있죠. 갑을 경관하네. 법률 관계라는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일단 병은 제3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제3자고요. 취소 전인지 후인지는 따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선이면 보호가 되니까 1번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후에 비로소 갑으로부터 위토지를 매수하였지만 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왜요? 선이면. 그죠? 2번 갑병 간의 매매 계약 시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거나 그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던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병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 제3제에 해당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병이 선의 제3제에 해당한다면 을은 병에게 갑을 간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토지 소유권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4번 만약 병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어요. 제3자 아닙니다. 자 모든 제3자는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야 돼요?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고 아무리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번 병이 악인 경우 을은 물권적 방해 제거 충고권 행사하여 병에게 등기 명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병이 악이라면 보호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넘겨보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죠. 일단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거든요. 도달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이죠. 항상 조심할 것은 요지가 가능하면 도달인 것이지 뭐 할 필요는 없죠.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면 되니까 상대방 본인이 받는 것만 도달인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도달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요 사람들이 받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지 가능성 결여가 되면 도달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즉시 회수죠. 자 일단 상대방의 가정부가 받았어요. 가정부가 받았는데 문제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받자마자 즉시 회수해버렸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알 수 없었으니까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번 판례는 시험에 참 많이 나왔는데 채무자 주소가 아니라 동업자 사무소예요. 또 동업자 사무소의 신원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받았다면 명백히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이것도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에요. 판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상대방에게 발송이 됐고 또 이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근데 만약에 발송만 됐다면 이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은 뭐가 됩니까? 추정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보통 우편,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지막 판례는 결국 뭐냐면 보통 우편, 일반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된 것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으니까 표유자가 도달됐음을 입증하려면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도달된다는 판례가 되는 거죠. 세 가지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어요. 고려할 사항이 없습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오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 효과가 생기고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을이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을 측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을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됐음을 안 때에는 그때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되거든요. 자 맞는 걸 찾는데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 후견인 의사표시이므로 당연 무효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을은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X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대리인 병이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갑의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을 위해 취소할 수 있다. X. 보유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갑이 피성년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이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 효력을 상실한다. X. 표유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사례 4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을련은 해외 출장 근무 중인 동거인 갑의 허락을 얻어 갑의 이름으로 아파트 한 동을 매수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여기서 갑의 허락을 받았고 갑의 이름이로니까 을이 뭐죠? 대리인이죠. 아, 무슨 대리인입니까? 임의 대리인이겠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고 적법한 것이니까 사례는 좀 1번에서 을의 아파트 매수 효력은 유효하죠. 따라서 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죠. 계속 사례를 보시면 그로부터 얼마 후 아파트 시세가 다시 상승하자 을은 갑을 대리하여 그 아파트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나 묶은 대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대리권 소멸되죠.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사라는 의미에서 수권 행위가 있다면 아파트를 사는 순간 뭐죠?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된 거죠. 따라서 처분하려면 별도의 뭐가 필요해? 수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수권도 없이 뭐죠? 팔아먹었으니까 이거는 뭐죠? 묶은 대리인 거죠. 계속 보시면 계약금만 받았을 뿐 아직 소유권 이전도 해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해외 출장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갑은 그 아파트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었다죠. 헤어지자는 얘기죠. 자, 근데 사례 논점에서 을의 아파트 매수 효력은 유효해요. 그죠? 2번 을의 아파트 매도 효력은 무권대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이중매매냐. 이중매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인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매도 행위가 무권대리니까 유동적 무효예요.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이중매매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 갑이 을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치랄거리는 바람에 갑의 을의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면 이제는 뭐로 바뀝니까? 이중매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죠. 그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중매매가 아니지만 만약 갑이 을의 그 매도 행위에 대해서 뭐 했다면요? 추인했다면 이중매매로 바뀔 수 있다는 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돼요. 조민들도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조민들이 좀 많죠. 그죠? 넘기셔가지고 판례를 봅니다. 자, 일단 권할 넘는 표현대리가 되려면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기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 행위는 표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갑원 나와 있는 판례는 투자 상담사가 나와 있죠. 최근에도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자 우리 판례는 투자 상담사는 대리인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 행위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만약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면 뭐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기본에 따라서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행위라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요. 3번 가지고 있는 권한을 초과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죠? 종유불문이죠.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동전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갑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를 기준하냐? 가가 납니다. 대리 행위 시를 기준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을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죠? 권한 넘는 표현들이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화라는 원래 이게 판례입니다. 같은 판례예요.
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현명의 방식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을 사칭하는 거, 본인을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상태라면 본인을 사칭하는 것도 가장하는 것도 유효한 현명이지만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본인을 사칭하는 거고 가장하는 것은 현명일 수는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무권 대리란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한 것이니까 무권 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현명이 존재해야 돼요. 만약에 현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권 대리도 될 수도 없고 표현대리도 될 수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팔아먹어야 무권대리고 표현대리가 되는 거지.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은 것은 단순히 타인 소유 물의 매매이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권대리가 아니고 표현대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실관계 좀 보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 임대 아파트를 건설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인데 이 갑의 을에게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는 권한, 수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니까 많겠죠. 그래서 을이 이 임대 아파트를 수분양자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갑을 사칭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대리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임대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임대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니까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유효한 뭐죠? 현명이잖아요. 따라서 요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뭐죠? 대리행위로서 병 등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임대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된 거죠. 1층 개념 가지고 5년 후에. 그래가지고 요 갑을 사칭하고 있는 을과 요 병등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계약, 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 이 사람은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대리권을 넘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매할 대리권이 없다면 갑을 사칭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고요. 현명이 아니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무권 대리도 될 수 없고 표현 대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답은입니다. 답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유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다시 말하면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 성명을 모형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서 중에 표현드리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가 아니 현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니까 이 사람의 행위는 무권대리도 될 수도 없고 무엇도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연결되는 겁니다.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권한 등 일체 관리권을 위임받아 본인을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죠. 그러면 이 임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은 유효한 뭐죠? 현명이니까 문제 없는데 다시 자신을 본인을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했어요. 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매매에 대해서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들이가 뭐 될 수는 없어요? 성립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이 병동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보시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이 내하여 그 행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표현대리는 아니지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뭐죠?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책임이 뭐죠? 부담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 주민들은 뭐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현명 대리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질문에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면 현명 대리가 된다는 뭐죠? X다. 그죠? X다. 다만 현명 대리에 관한 아 죄송합니다. 현명대리 아니죠. 표현대리죠. 표현대리죠. 표현대리가 될 수는 없다.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없다. 다만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는데요? 유추 적용은 된다. 따라서 본인에게 뭐는 발생합니까? 책임이 발생하기는 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은 뭐는 아닙니까? 표현대리는 아니다. 다만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유추 적용될 수는 있다 해서 두 가지가 다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냥 다 보해서 그냥 어떻게 표현대리 성립한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근데 성립은 안 하는데 민법이 뭐 이렇게 되면 복잡한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 수험생이니까 나눠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판사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그 의사들 말 많잖아요. 그런 의사들의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엘리트 의식에 쩌들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들도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잘난 줄 아니까 뭐 댓글에서 아무리 옳은 말 하더라도 그런 건 뭐예요? 신경 나서. 그러니까 판결이 막 이상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판사가 되려면 이렇게 좀 사회 경험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의사 출신 중에서도 뽑고 뭐 교사 출신들에서 뽑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법률 전문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죠. 자,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단독행위를 하면서 동의를 얻었다면 계약과 다름이 없어요. 따라서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자, 우리가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단독행위함에 있어서 상대방으로 굳이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동의를 얻어서 했다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하거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무권대리나 민법규정이 준용이 돼요. 따라서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지음이 되는 거죠. 네 번.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X.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권대리를 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네번은 X죠. 이것 번.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옵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하더라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리얼번.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동적 무효지만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미음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X.
제한이 없으니까 승계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무권들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도치를 받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했다.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럼 을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팔아먹었으니까 권한을 넘은 거죠. 1번.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인정되죠. 또 권한 없는 표현리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성립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지속되겠죠. 근데 문제는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그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무권대리니 표현대리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면 무권대리니 표현대리니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 항상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죠. 4번 상대방에게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리 행위 시를 기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병이 매수 당시 대리 행위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들이 성립돼요.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 월권이란 말하지 뭐죠? 권한을 넘은 이죠. 권한을 넘은 대리는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5번이죠. 자,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을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현명하지 않는다면 아예 무권 대리가 될 수도 없고 무엇도 표현이 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다면 현명 안 했죠. 지코처럼 팔아먹었죠. 이것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무권대리가 아니므로 병원 갑에게 표현들의 성립을 추정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무효와 취소에서 사례 5가 나오죠. 자, 일단 취소란 것은 뭐냐 하면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법률 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요 판례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시작은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니까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이 부분은 있어봐야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서 요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특약을 하고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길이 도로가 요렇게 뚫리기 때문에 실제로 오히려 요 부분이 없으면은 이 땅이 존재할 수가 없고요. 갑은 그 사실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 고의로 기망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우리 판례는 없다. 왜냐하면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특약을 하게 되면 이 A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고요.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 논점 1. 갑과 을의 매매계약 대상은 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서. 2번. 을은 A 토지 부분은 위 매매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만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 가능한가?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합니다. 뭐 궤변이라 그러죠. 궤변. 아무튼 관련 조문 좀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험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판례들을 좀 교재에 있는 판례들은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같이 읽어보다가는 한두 급도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뭐죠? 제가 정리해드린 것을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해 두시고 판례를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죠? 원칙이죠. 원칙. 얘도 무효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가 없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요. 다만 우리 판례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그렇죠?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이미 지급된 중도금이죠. 유효하다. 아, 다시 말하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했다면 그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있다. 근데 문제는 이 협력 의무가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일방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 협력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니까. 네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고,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그렇죠? 세 번째, 기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지정 해제죠.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였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토지거래를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까지 싹 무효고요.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죠. 무효다.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인 경우죠. 이것도 판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허가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허가 받을 수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다. 두 번째, 쌍방 모두가 거부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허가받을 마음이 없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자, 이거 가지고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95페이지죠.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을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갑은 매매 대금의 지급 의무 이행을 제공해 있을 때까지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죠? 자, 왜냐하면,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매매 대금은 뭐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니까, 매매 대금 안 주면 협력 못 하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없겠죠. 2번, 을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 토지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없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요거죠. 자, 협력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잖아요.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은 소송으로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은 가처분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가처분을 뭐할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요? 협력 의무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3번인데. 3번을 보시면 을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맞거든요. 자,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예요? 자, 이겁니다.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뭐는요? 가처분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협력 의무는 존재하고 협력 의무를 뭐할수 있어요? 강제할 수는 있으니까 협력 의무에 대한 가처분은 뭐죠? 가능한 겁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그냥 가처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꾸 결론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처분의 대상을 보시라고요. 그죠? 자, 2번. 뭘 대상합니까?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니까 가처분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3번. 뭘 대상으로 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상으로는 뭐할수 없어요? 가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갑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만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를 매수는 기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허가 받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이것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거고요. 좀 쉬었다가 조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